아빠마저 편을 들어주지 않자 화가 난 형은 공방을 뛰쳐나갑니다. 자나깨나 불상생각뿐인 아빠의 가르침을 요즘 형은 잔소리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아기, 이건 좋아. 자, 또 왜 아주 많아? 어? 뭐 걔야, 옆에 안 비슷해 줘야지. 진선도 아랍인 줄 알아요, 뭐. 비해서 해야 돼요, 가. 왜 인터넷 룸비지스 원해야 돼, 가. 저는 성공 인터넷 룸비지스 해야 돼. 오늘 인터넷 신규가 안 매워, 매워. 왜 인터넷 신규 먹으니? 간호. 와, 아직 이제 대비요. 간호, 만약. 이제 안 먹어. 마음만 먹으면 누구보다 잘할 수 있는 엉킷 형입니다. 네. 어떻게든 형 마음을 달래려는 아빠를 도와 저도 소심하게 사과를 건넵니다. 엉이라서 소리래 하면서. 소리. 아이야 뭐 그래라. 손이라 오케이 오케이 스노맨 되서라 가서 내가 좀 좀 타임즈가 뭐 비우니 지금 아랍 사람 많아 타임 비우라 네 사실 형들은 모두 불상 만드는 일이 재미없고 싫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작은 공방에서 계속하는 작업. 어쩌면 이 일에 가장 필요한 건 끈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매일 아빠 공방에서 살다시피 하는 저를 엄마가 데리고 나섰습니다. 우리 집 바로 근처에 있는 큰어머니 댁입니다. 오늘은 큰어머니들이 함께 모여 불상 거푸집을 만든다고 합니다. 거푸집 성형은 집안 여자들 몫입니다. 불상을 만드는 일에는 여러 사람의 시간과 노력이 듭니다. 중간 크기 불상 하나를 완성하는 데만 석 달 가까운 시간이 걸립니다. पहिलो माटो र भुसलाई चाहिँ कसरी मिलाउने अनि त्यो कस्तो हुन्छ भनेर उसलाई देखाऊ भनेर चाहिँ यहाँ लिएर आएको। 거푸집 재료 배합은 집집마다 전수되는 집안의 비법입니다. 우리 집에선 밀랍 불상 표면에 소똥을 넣은 고운 흙물을 여러 차례 발라 말린 후 쌀겨와 진흙 반죽으로 거푸집을 덧댑니다. 작은 일부터 하나하나 쌓은 배움과 지식이 훗날 불상 예술가가 되었을 때 큰 보탬이 될 것입니다.
बॉडीराज जस्तो छ हैन तिमी बॉडीराज हैन सेकेन्ड बॉडीराज फोर बॉडीराज मरि पनि छ밀랍 성형만큼 섬세한 작업은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틈이 생기면 불상 전체를 망쳐버립니다. 불상 만드는 과정 하나하나 중요하지 않은 일이 없습니다. 꼼꼼히 거푸집 반죽을 바른 불상은 햇빛이 잘 드는 양지에서 사흘 정도 말려줍니다. 잘 말린 거푸집은 가마에서 한번 구워내야 합니다. 거푸집을 만드는 일부터 완성까지는 여러 개의 불상을 모아서 한 번에 작업합니다. 오늘은 거푸집 속 밀랍을 녹여내는 일을 합니다. 안 된다는 어른들을 졸라 저도 한몫 거들어 봅니다. 신이 나긴 한데 불길이 너무 셉니다. 아무래도 더 커서 해야 할 듯 합니다. 실제 불상의 몸이 될 금속은 구리 90%에 아연 10%를 섞어 만든 구리 합금입니다. 뜨거운 화덕에서 녹인 펄펄 끓는 금속 액체를 거푸집에 붓습니다. 온도가 얼마나 높은지 구린 물에서 시뻘건 불꽃이 아직도 혀를 낼름거립니다. 구린 물을 부은 다음 거푸집을 바로 찬물에 담가 식힙니다. 빠르게 식혀낸 거푸집을 깨뜨리면 비로소 불상 형체가 조금씩 제 모습을 드러냅니다. 아빠가 몇 날 며칠 허리를 구부린 채 만들고 다듬은 부처님의 모습. 역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한없이 부드러운 미소입니다. 거푸집을 깨고 나온 불상들을 고운 사포로 세심히 다듬고 색을 입혀 완성했습니다.